자, 오늘은 4월 19일 아침입니다. 지난번에 겔드 사막을 끝냈었고, 그다음에 뭐 할까 하면서 껐었는데, 일단 그때 까먹은 게 있어서 그거부터 할게요. 자, 방금 전에 하트노 마을 아래 하트 모양 호수라고 해야 되나? 그거 뭐지? 전에 본적 있는 것 같긴 한데. 일단은 여기 가서 연걸의 무기랑 방패부터 좀 넣고, 그 다음에 뭘 할게요? 형, 헬로우. 만들어주세요. 장비품 스탠드, 무기. 이거 혹시 좀신 스킵은 없나? 귀찮은데. 매번 이렇게 보는 거. 아니면 메시지 하나 더 띄워주면 좋겠다. 선택을 했을 때. 그거면 되겠어? 아니요? 하면 이제 뭐더 추가하는 걸로. 빨리 앉아, 형. 그럼 빨리 좀. 아, 난 시간이 없어요. 만들어주세요. 장비품 스탠드, 방패. 뭐야? 무기 스탠드 끝이네? 헐. 아, 몇개못 넣는구나. 허허. 이러면은 그때 라인을 잡고 먹었었던 그 거대해 보이는 해머 같은 거 있잖아요. 군기 같은 거. 그거 빼야겠는데? 이거 빼야겠네. 어? 잠깐만. 나 근데 무기 세 개밖에 안 박았. 허허. 섭섭하네. 7보. 그 다음에 뭐였죠? 7보. 아니 다르켈. 그 리토족이 어차피 근접 무기를 안 주니까. 너무하네. 어쨌든 자 넣어놨고. 에보니산에 저거 뭐지? 제 모험 방식은 늘 그렇듯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험이라 가보겠습니다. 먼저 좀 다른 거 먼저 궁금한 게 있어. 아이고야, 코로그가 있었네. 코로그는 못 참지. 어디야? 저 앞이네. 저기네. 핫. 언제까지 도망갈 거니, 너? 엄마! 아니, 어디까지 끌고 갈 건데 말을 좀 미리 해봐. 어? 에헤이! 에이, 이러지 말고. 아니, 어디까지 갈 건데? 그 견적 좀 미리 보여주면 안 돼? 어딘데? 더 가? 아직 흰색이 안 나와? 뭐 하자는 거지, 지금? 이제 흰색 나오네요. 어, 요 녀석 도망을 좀잘 가는데.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고? 어디 보자. 일단, 근처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에보니산 저쪽으로 가볼게요. 저 깨지나트 호수 같은 걸로 뭐가 있을까? 히녹스나 꽁꽁록 아니지? 바이록이라도 있을까? 저런 장소가 왜 필요했을까? 응? 사람이 있어? 누구세요? 맞아요.
건설의 러브펀드? 어? 저번에 러브펀드 거리는 사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? 그거는 이 얘기 아니야? 뭐 자기소개서 쓰는 거야? 갑자기? 근데 러브펀드 거리던 얘기 어디서 들어봤는데? 몰라 일단 고구개구리 먹어. 러브펀드 챌린지 있나? 챌린지엔 없어요. 그냥 게임 내 소문 같은 느낌인가 본데. 아, 여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. 어라? 이러면 뭐가 있는 게 맞네. 어? 아, 그 칼이 아니었어? 이런 지연자. 아, 어쩐지 너무 반짝거리더라, 꺼냈을 때. 에이, 아까워. 저거는 내구도 많이 다를 텐데. 철 치는 거. 일단 여기는 뭐 없고. 요 아래쪽도 가볼 필요 없겠죠? 잠깐만. 이거 다음에 내가 또 해야 됐던 게. 일단 하테나 마을로 돌아갈. 아니야, 워프 타지 말고 이건 뛰어가. 워프가 빠르겠지? 오케이. 그 러브폰도 호수 근처에 있었으면은 그냥 뛰어갔을 텐데. 그러니까 날아갔을 텐데. 지금은 워프가 더 빠르겠죠? 뭘 할 거냐, 이제. 만 원을 채울 겁니다, 먼저. 그래요. 맞다. 얘, 이거. 아, 아니지. 어차피 줄 거 그냥 100개 채워서 주는 게 낫겠지? 원기 메뚜기? 일단은 10개부터 줘볼까? 야. 그때로부터 실제 시간으로도 지금 며칠이 지났고 게임 시간으로 거의 한 달이 지난 것 같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? 그냥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? 어? 아! 뭐야? 이러고 끝이에요? 나는 왜 그걸 100마리 모아야 된다 생각했을까? 얘한테 속았네. 아니 난 저거 어느 천년에 100마리 모으나 했지. 젤다 얘기하네? 아니 뭐 어쨌든. 아 킬튼 와있네? 여기 아니고. 그 시기 그 어이? 여기로 가도 팔 수는 있겠지만 살 게 없어. 패스. 왜 문을 다 닫아놨지? 원래 닫혀 있었나 여기가? 일단은 나무와 살 사고요. 나는 나무와 살을 제일 많이 쓰니까. 우유도 좀 다 사고. 새 알은 굳이? 뭔가 좀 아까워 저거 사는 건. 이거 다 주시고. 아저씨 만 원 채워줘. 나 요정 누나한테 돈 주러 가야 돼. 뭐 팔지?
역시 광석만한 게 없죠 또? 응? 야, 한 50개 팔자. 1500원. 얼마 안 되네. 근데 호박은 뭐 쉽게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. 오팔도 좀 팔자. 한 27개? 그리고 토파즈 아니 사파이어 12개. 그리고 다이아 3개? 아니 다이아 한 팔지마. 아 만원 넘었네? 아저씨 빠이. 돈 주러 갑시다. 그 다음에 어디 가지? 돈 주고 나면 오늘도 출근 전까지 모험을 하긴 해야 되는데. 누나 돈 가져가. 와 만원을 가져갔어. 만원을 뜯겼어. 만원을. 근데 이제 크게 돈 나갈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. 그래서 뭐랄까 약간 그러려니? 어우 윤난 좀 더 부담스럽다. 근데 이게 강화를 하고 나면 방어구 수업하기가 조금 귀찮아진단 말이야. 어? 어떻게 알았지? 오 정확하긴 해요. 아니야 일단 둬봐. 왜냐면 그 저거 하나만 보고. 옷을 강화하면 기본적으로 방어구 탭에 맨 뒤로 밀려요. 밀리는데 이거를 정렬했을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보게. 정렬하기. 이건 이렇게 하면 투구 저걸로 하는 거고 이거는 뭐지? 방어력 순으로 아닌데? 획득 순도 아니고 이거 뭐냐? 이 기준이 뭐야 이건? 아무튼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귀신 옷은 뒤로 밀리네. 그래도 그 각 세트별로 보여주는 것 같고. 그럼 이렇게 하자. 뒤로 밀리면 어때? 네 강화한다. 일단 연걸 올립시다. 연걸 올려요. 누나 하지마 부담스러워. 링크 토할라 그러나 방금 보니까. 강화한다. 어? 빨간 추추 젤리가 좀 많이 필요하네. 따따 허어도 다 쓰네. 이거 지난번에 우리 송선생님이 한번 사라고 추천을 했었단 말이야. 이거 강화를 좀 올려봅시다. 왜 사라고 했을까? 왜 사라고 권장을 했을까? 궁금해. 이거 뭐 재료 어차피 호박밖에 없으니까 뭐 부싯돌은 솔직히 없는 거나 다를 바 없고 올려볼게요. 따따라라라. 이거 아마 끝까지 강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. 방어가 높아서 추천을 하신 건가? 뽀뽀신 한 번은 보자. 어우 강화 단계가 하나 남았을 거예요. 4단계까지 있단 말이에요. 28? 상당히 높구나. 와우. 뭐 어쨌든 일단 그건 그거고
귀신셋. 근데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. 어, 방어 20이 되네? 오, 어? 잠깐만, 이렇게 되면 라이넬의 간이 하나 모자라지 않나? 뭐야? 어? 연출이 다르다? 마지막 건? 그랬었나? 오. 강화한다. 연출 다른 거 한번 봐줘야지. 잠깐만요. 이거 그러면은 이거는 2단계로 올리는 거라 연출이 아까랑 똑같을 거 아니야? 아 이게 1, 2, 3, 4 다 연출이 다른 거구나. 아 지난번에 진하게 뽀뽀하는 건 3강이라서 그랬구나. 오 지식이 늘었어. 더 이상 강화 안 되지. 이거를 3강으로 올리면 지난번에 다른 누나처럼 진하게 뽀뽀하는 건가? 됐고. 근데 이걸 올려버리면 이거를 못 올려. 사실상 이걸 더 자주 입게 되는데. 일단 귀신의 부츠부터 올릴게요. 아 이래? 연출이? 오 세상에. 너무 부담되는데? 일단 이것도 올려도 되잖아. 올려. 4단계는 후딜이 상당히 기네. 그 다음에 그쵸 지금 라이넬의 간이 모자라요. 올릴 수는 있는데 다른 재료는 되는데.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? 뭘 어떻게 해? 나 여기 있어봐요. 뭘 아쉬워.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. 여기 찍어놓은 게 아마 이게 흰옥 쓰지 않나? 아닌가? 이게 라이넬인가? 난 라이넬 찍어놓은 거 어디 있을 것 같은. 아 야 거 어디냐 거기. 여기서 가면 너무 멀고 여기 라넬산에서 갑시다. 다른 애들은 대부분 다 이제 내가 체크를 아니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서 만났었는지. 일단 얘랑 시작의 대지에 나오는 애는 확실하게 기억한단 말이에요. 얘가 안 주면 시작의 대지에 있는 애까지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귀찮은데. 줬으면 좋겠다. 4개 되네? 누나! 나 스태 올려줘. 빨리 급해. 제가 스태는 못 참는 병이 있어요. 이쪽이 아니잖아. 반대쪽이잖아. 아이 상당히 귀찮네. 나중에 좀 돌아다니다가 라인을 어딘가에서 발견했을 때 사당이라던가 탑 바로 근처에 있는 애를 발견하게 되면 좀 표시를 해놔야겠다. 오씨 얘네 어차피 라이넬도 뭐랄까 좀 상급 몬스터 취급이긴 하지만 붉은 달 때면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.
가디언도 부활하는데 뭐. 이것도 별로 가깝다고 할 수는 없구나. 야, 이거 눈 때문에 잘 안 보여. 어휴, 너무 많이 감을 뻔했다. 쪼 아래인데. 미리 갈아 껴 놓을게요. 귀찮으니까. 세이브 한번. 혹시나 죽을 때를 대비해서.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면 확신하면 안 돼. 형 하이. 일단 한 대 맞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잠깐만 야 이거 기건 빨리 써버리자 얘 잡아도 또 탄 줄 텐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럼 뭐해 거기서 이게 참 여유로워 요 판정은 되게 여유로워 오케이 깼어 깨묵었고 화창은 쓰면 안되지 아깝지 야창 하나 둘 셋 넷 이건 못쎄 자신 없을 땐 뒤로 쭉 빠지는 게 낫지. 네. 벌써? 야, 몇 대 쳤다고 벌써 부서져? 맞어. 오, 이거 약간 아슬아슬했다잉. 커진 것 같은데? 그만. 야, 간 줘, 간. 나 간 필요해. 무조건 간 줘야 돼. 아이, 야, 내라! 나 지금 너 안 잡는다, 임마. 간 줬다. 야, 임마! 아이씨, 내 발굽. 아이, 저놈 눈치 없게 왜 왔어? 갑자기. 야수신의 활이네? 그러면 한 바퀴 돌리죠, 또. 돌려, 돌려. 리필해, 리필. 됐어. 됐으니까 돌아갑시다. 앞으로 또 강화할 일 있으면은 전부 이 누나한테 갈 것 같아. 이 누나가 제일 가깝잖아. 응? 워프 타자마자 바로 옆이니까. 예, 춥네. 아니 이게 추워? 그래? 됐지?
어디 보자. 이거 올립시다. 근데 그럼 안 이뻐지네. 연결 괜히 먼저 강화했다. 에이. 아니야, 이거 올리고 호박까지 올리면 같은 줄이긴 해, 그래도. 그러면 조금 더 이쁘지. 가기. 일단 귀신 세트 강화 끝냈고. 그 다음에 호박을 올립시다. 나중에 방어 필요할 때 쓰면 괜찮겠는데요? 이거랑 연걸만 입어도 방어가 몇이야? 됐어요, 누나.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누나는 이름이 테라잖아. 왜세 번째 누나는 이름이 미자였을까? 뭔가 약간 그 한국적인 그 느낌 뭘까, 그거? 어쨌든 세트 효과 뜨네요, 이제. 모으기 공격, 스태미나 절약. 아무짝에 쓸모 없죠? 이렇게 하면 방어가 60이고, 이렇게 하면 80이 돼. 개쩐다. 어쨌든. 나름 강화 다 했고, 그 다음에 뭐 할까? 미로 갈까? 아니면은, 여기 초록색 먼지 이거부터 가봅시다. 아마 사당이겠지? 아닐 수도 있긴 해. 일단 봐야 알아.